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서 임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소서. 중요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하나님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마이크 조금 올려보죠.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주 예수
찬란하여 찬미로 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본 42번입니다. 교동본 42번 시편 9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곡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무릇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것에 대한 신경을 별로 쓰지 않고요. 또 설교 준비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준비된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
설교 준비는 열심히 하고 설교 원고는 열심히 읽는데 그 예배에 대한 감격, 예배에 대한 기쁨, 그 복음에 대한 충만함 이런 것들이 조금 약화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예배에 대한 기쁨, 예배에 대한 즐거움, 예배에 대한 행복, 예배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부풀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목사가 설교 준비를 끝내고 원고를 읽을 때 그냥 원고의 의미만 냉랭하게 원고의 어떤 내용에 집중해서 냉랭하게 읽고 냉랭하게 이 강단에 선다면 이게 지식적인 메시지가 되지 감동 감화가 있는 메시지가 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 또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는 어렵겠다.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주일날 교회에 오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다 멀리서 와요. 우리 안양에 있는 분들 몇 분 없습니다. 다 뭐 서울에서 오고 뭐 안산에서 오고 다 멀리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멀리서 올 때 만약 한 시간을 온다고 생각할 때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와야 그 감격을 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기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대한 영적인 충만함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에 대한 새로운 자세,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때로는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대와 간절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향한 큰 소망을 품고 예배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 여호와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넘쳐나시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립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민섭 안수집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께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이 에벤에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정확히 알아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자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경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충만함이 제자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변화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듯이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성령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끝인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상에 빠진 이 땅을 회복시켜주시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을 세우시고 캄보디아 살릴 주의 종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신학생들이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하여 준비하고 훈련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성경 66권을 통해 성경 전문가가 되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라는 목표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소쿤 목사님과 썸남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처럼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재앙이 끊어지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원회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주께 영광 돌릴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르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에 주님 형은 알지라 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저의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버락해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파란 초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생일 감사헌금 박순호 장로님, 이홍석 집사님 드렸습니다. 방송 장비 헌금 이상열 안주사님, 정재인사님 100만원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요 반석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말씀을 읽음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복음과 함께 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늘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 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일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생일 감사헌금으로 박순화 장로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중직자로 본을 보이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중직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용섭 집사님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에 또 가정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오직 주님 바라보며 가정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그가 하는 산업과 또 현장 위에도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더욱더 믿음이 좋은 집사로 성장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또 미국에서, 또 베트남에서 여러 우리나라 지방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36명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안양노회가 시와 중앙교회에서 노회로 모이게 됩니다. 저와 이 목사가 아침 일찍부터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광고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철원입니다. 철원 한탄강 일대로 가을 힐링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봄에 여행을 다녀왔죠. 제가 가을에도 가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했는데 10월 27일 금요일 날 가게 됩니다. 제가 단일 코스로 이렇게 다녀본 여행지로서는 어뜸이다 할 정도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제가 올 봄에 자전거로 이 일대를 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장을 다 알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철원 한탄강 일대입니다. 거기 보면 뭐 영상을 보면 제가 자전거 타면서 무슨 폭포, 무슨 다리 다 뭐 고석정은 그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영화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돌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기를 바라고, 회비는 3만 원입니다. 차도 대절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회비는 3만 원으로, 그렇게 봄에도 그렇게 낸 것을 제가 기억하고 회비는 3만 원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일찍 저희들이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실 분들은 이번 주 안으로 전부 다 신청을 해주셔야 뭐 차량을, 조금 지난번에는 너무 딱 숫자에 맞는 차량을
그 저희들 저희가 조금 불편하신 분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을 또 단풍이 이때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 이쪽 철원 지역은요. 그래서 이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아시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철원 일대 한탄강 일대를 가을 힐링 여행으로 가게 됩니다. 가실 분들은 이규광 목사에게 이번 주 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회비는 3만 원입니다. 그 외에 광고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방송 설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헌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모자람이 없이 헌금이 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은택도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마음을 담아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어떻게 인사할까요? 가을 힐링 여행 갑시다 하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휴가 낼 수 있는 분들은 휴가도 내시고 이렇게 해서 가을 힐링 여행을 전 교회에 가면 대형버스 하나 대절해서 가면 모자라는 것은 교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제가 강의하고 있는 우리 알테에서 신학교 우리 학생들 점심 식사 대접을 저희 교회에서 한번 하기로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언어로 모아서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점심 식사를 오래전에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제가 개척 헌금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 신학생들 식사 헌금을 제가 했어요. 했는데 그동안 별로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난주에 강의를 가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뭐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교회가 할 수는 또 있어요. 마음먹으면 또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렸고 모든 장로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뭐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돈인데 저희 교회가 후원을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신학생들 뭐 식사하도록 그렇게 저희 교회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또 한 가지 더 우리 지금까지 내가 뭐 성가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찬양대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대로 통일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대? 찬양대. 성가대가 아니라 무슨 대?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10월 들어서 신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처럼 우리도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셨으며 그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가르침이 기쁜 소식입니다. 자, 오늘 조금 공부합시다. 기쁜 소식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위해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걸 들은 우리가 뭡니까?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이고,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것과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예수님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괜찮다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다. 이 소망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쁜 소식인 이유는 그분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가상세계가 아닙니다. 곧 실상이 되고 실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으나 뭐 젊으나 뭐 어린 아이들은 뭐 그런 것까지 생각 못하겠지만 적어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내가 죽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왜 내가 죽는 그 날을 기다리고 살아야 되느냐?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돈이 필요하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어딜 가나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도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죽고 아픈 사람도 죽어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한계를 안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여져야 돼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인데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입는 것, 먹는 것, 잘 사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잘 입기를 원하고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잘 먹기를 원하고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는 것을 잘 보세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사는 거 잘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답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갈라지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도 사라지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할까요? 신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요? 제가 볼 때는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신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성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성경과 일치된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교회 다니면 다 들어요. 여기서도 복음 이야기하고 저기서도 복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다 거부합니다. 왜? 자기 색깔에 자기 생각에 맞는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면 다 거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신약을 읽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책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랬는데, 그 그리스도가 기록된 이 성경책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전도를 많이 안 하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뭐 기도 많이 하면 좋으니까, 전도 많이 하면 좋으니까. 그러나 저는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복음이 내게 왕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나의 왕이 되었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었다면 복음이 나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깨달은 것, 이런 것들이 나를 움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복음이 나를 움직인 경험이 전혀 없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나를 움직여본, 내가 복음에 순종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이 나를 움직이도록, 복음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다른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돈 달라? 늘 하나님께 돈 달라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께 건강 달라 기도합니다.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우리 남편 잘 되게 해달라, 우리 가정 지켜달라, 늘 이런 기도만 합니다.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썩 좋은 기도도 아니다는 거예요. 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복음에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움직여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복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입으로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나를 움직인 경험이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너무 많아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이 나를 움직이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을 움직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복음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많은 복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성경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며 왜 복음이 나를 움직이지 못했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요, 너무 간단한 곳에서 나왔어요. 결론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복음 안에 없기 때문에 복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의 능력을 몰라요. 복음 안에 있는 능력, 그 축복, 그 역사들을 몰라요. 이러니까 복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 진짜 우리가 고백하는데도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이걸 믿는다면 그 복음에 따라 내가 움직여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면 내가 빨리 모든 것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경험도, 내가 깨달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나의 왕이면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듣고 있냐 말이에요. 심각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나는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복음이 나를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은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비밀을, 복음이 나의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세상을 더 사랑해요. 복음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복음보다 세상에 더 큰 것들이 있어요.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것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복음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복음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고 복음이 내 안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잘 들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세상을 즐기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복음에 순종하고 살면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면서 살고 싶은데 내가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이 나를 움직이면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뭡니까? 복음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게 합니다. 놀러가고 싶을 때 놀러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옷장에다가 보관해두고 혼자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할 때요, 가장 많이 듣는 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론과 실제입니다. 상담학의 이론과 실제, 사회복지학의 이론과 실제, 뭐 행정학의 이론과 실제. 그 이론은 무엇이면 실제는 무엇이다. 자, 이걸 가르치면서 교수들이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이론과 실제가 안 맞을 때가 있다. 이론은 이렇지만 우리 한국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 이론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론은 이것인데 실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버리면요, 복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론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 우리는 성경대로 못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론의 책이 아니라 실제의 책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실제고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도 실제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다르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성경은 설교를 들을 때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생각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이론과 실제가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이론의 책이 아니라 실제의 책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제입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살면 너가 복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사는 자에게 복이 있더라고 말씀하신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짧은 생각에 이 실제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멍청하게 살 것 같고 세상을 즐기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물들었던 거예요. 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야 돼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 이해됩니까? 제가요 헬스를 하면서 요즘 제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헬스를 1년 정도 했단 말이에요. 1년 정도 하는 중에서 제가 초보 때는 지금도 초보이지만 사람들이 헬스하면서 깡깡거리고 막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저렇게 하나? 막 설설하면 되지. 뭐 저렇게 깡깡거리고 와 하고 막 억 하고 막 사람 잡는 것도 아니고 누가 때리는 것도 아닌데 막 들고 억 하고 억 하고 막 늘 이렇게 헬스를 해요. 근데 요즘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는요 뭐 하나 무거운 거 하나 들고요 막 걸어 다니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나는 무거운 걸 안 들었으니까 숨이 안 차. 근육이 마비가 안 돼. 이 사람들은 무거운 막 되니까요 숨 차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걸으면서 호흡을 하는 건데 나는 하나 들고 왜 저렇게 걸어 다니나 내 생각했는데 요즘 내가 조금 그게요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헬스를 슬슬 할 때는요 고통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자기 힘껏 무게를 늘리고 다 정 자세로 이렇게 헬스를 하게 되면요 고통이 와요 안 와요? 고통이 와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고통이 없는 근육은 없다입니다. 고통, 고난이 없는 근육 성장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쇳덩어리와 싸워야 돼요. 이 쇳덩어리를 말도 못하는 쇳덩어리를 갖다가 들었다가 놓았다가 밀었다가 올렸다가 짊어졌다가 이렇게 해야 막 하체 운동 스쿼트 할 때 하체 운동 올라오고 덤벨을 하든 바벨을 하든 막 팔로 밀어야 막 숄더 프레스를 하든 숄더 뭐 뭡니까 뭐 하든 간에 밀어야 뭐 되지. 안 밀면 안 되려고요. 내 힘이 100인데 60, 30 밀어봤자 근육 안 생겨요. 내 힘이 100이면요 100에서 130, 150을 밀어야 이 근육이 조금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끙끙거릴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케이블 푸시다운이 뭔지 아십니까? 네, 모를 겁니다. 혈상하기 때문에 이 무드를 따가 밑에 당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삼두 근육이 발달한다고요. 그거 다 하고 나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엄청 아파요. 엄청 아파요. 고통이 없는 근육 성장은 없다. 자,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것을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불해야 됩니다.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근육이 조금 없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이 있을까요? 그것도 별로 없어요. 뭐 근육 조금 없어도 밥 잘 드시고 뭐 근육 별로 없어도 직장 잘 갑니다. 그런데 한 번 딱 문제가 생기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 우리 많은 할머니들이 이 유모차 같은 것을 끌고 다니십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이름을? 뭐
좀 잘 모르신다면 유모차 비슷한 걸 끌고 다니시잖아요.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 있으면요,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통을 대가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밀고 다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고를 내서 다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죠. 근육 없어도 잘 살아요. 여러분 헬스 안 하는 사람들 다 잘 삽니다. 건강하게. 별 이상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이 문제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다 알아요. 복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믿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압니다. 불신자는 안 믿겠지만. 예수 믿으면 좋다. 이 말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생각해. 좋은 것만 취해.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좋은 것만 취하려 한다고. 운동은 하지 않고 근육만 생기려고 그래. 근육이 생기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진짜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려고 하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려고 하면요, 대가를 지불해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전혀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끝.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끝. 그리스도 받으면 해결자. 끝.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어찌 그 사람이 복음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이 복음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답이다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복음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왕이 된 적이 없으니 어떻게 복음이 나를 움직이겠습니까? 복음이 나의 주인이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론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론만 알고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다? 복음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분이 나의 복음이다. 사람이나 어떤 조직도 복음이 될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복음이다. 이게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저는 두려운 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들 중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발 복음 이야기 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 해주세요 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야기 그만하고 좀 좋은 이야기 해주세요.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지지하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내가요 유튜브 다른 목사님 설교를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뭐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봤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제목이 뭐냐.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내가 뜻만 이야기할게요. 그 내용만.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요. 제목이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 이러면 제목만 딱 들었을 때 뭐가 생각납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내가 설교를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복음적인 설교라고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은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 이거는 심리학적인 설교예요. 상담학적인 설교예요. 이건 단순히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예요. 성경을 풀어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서 하는 설교라면요,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라는 제목이 나올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라는 설교 제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목사님 오직 예수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안 보여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재미없게 오직 예수 오직 성경하며 오늘날 교인들이 싫어해요. 이렇게 말하면요 복음을 거부하는 성도가 됩니다. 성경 읽으라 말하지 마세요. 한국도 사람들 책 안 읽는데 자꾸 성경 읽으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좀 교회 좀 편하게 다니시도록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성경대로 못 사는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성경대로 못 사는데 자꾸 성경 읽으라고 해서 오고 있는 교회들마저 쫓아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요 복음 안에 교회 안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좀 나를 내버려 두세요. 신방 오지도 말고 이 목사 보내지도 마시고 목사님 내를 좀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데 전부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유일성을 깨달았다면 복음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용기를 가져야 돼요. 자, 우리 교회가 뭐 방송 설비를 위해서 다시 헌금을 했다. 이것도요.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송이 되어서야 유튜브도 나갈 수 있고 마이크가 좋아야 여러분 설교 듣기도 좋고 그죠? 그런데 이걸 누가 하늘에서 떡 떨어져서 방송 설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뭐 할 행사가 별로 없어요. 뭐 캄보디아에 뭐 귀한 일 하지 않은 이상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일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기꺼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는 거 복음이 여러분들을 움직인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하고 기도하는 거 복음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하는 거 복음이 나를 움직이지 않으면 단돈 만 원도 헌금 못합니다. 복음이 나를 움직여야 캄보디아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들 복음이 나를 움직였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복음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복음에 따라 움직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복음이 나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움직인 삶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복음이 나를 움직이고 내가 복음에 순종하고 내가 복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복음 따라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제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라. 이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 따라 살고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이 나의 왕이 되어 왕이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며 그분과 함께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늘의 보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